자, 오늘은 강박에 관한 사표시죠. 페이지 221페이지입니다. 자, 강박에 관한 의사표시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강박, 해악을 고지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공포심이 일어나고요. 공포심에 대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요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강박이라는 말이 뭐 해악을 고지한다 뭐 이런 말인데 쉬운 말로 하면 협박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협박. 그래서 협박을 해가지고 공포심이 일어났고 그 공포심에서 일정한 의사표시라면 이게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데요.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일어나려면 되려면 강박, 협박이 존재해야 된다. 근데 요 강박이 꼭 적극적인 행위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웃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강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그 쟁점이 뭐냐면 특히 이재용 회장은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강박에 의해서 돈을 줬다는 거죠. 70억인가 얼마를. 그러면 만약에 이재용 회장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그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인 거죠. 그죠? 박근혜 대통령의 협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재산을 준 거니까 그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지 범죄자는 아닌 거죠. 그러면 형사적으로는 무죄가 되고요. 민사적으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고 그준 돈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죠? 되돌려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검찰 측의 주장은 강박이 아니라 이재용 회장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얘기 보면은 뭐 그러잖아요. 이렇게 단독 면담을 해가지고 좋은 일 하게 돈좀 많이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용 회장 측은 뭐냐면 그게 이제 어떤 그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당시 만약에 돈을 안 주면 삼성 망할 줄 알아. 이런 식의 분위기였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강박 자체가 어떠한 적극적 행위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뭐가 되냐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러면 제가 두드려 맞을까 봐 무섭지만 공포심을 느끼지만 그래도 뭐죠? 고민을 한다는 거죠. 맞을까? 돈을 줄까? 그건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놈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심이 칼을 들고 있다면 그때는 고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이때는 누구하고 다름이 없냐면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예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과 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정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름 까먹었네. 그 박정희 유경수 무슨 재단이죠? 그 MBC 예? 유? 유경재단 그죠? 유경재단인가요? 맞나? 아무튼 그게 뭐 MBC 사옥도 가지고 있고 뭐 영남대학 뭐 이것도 가지고 있고 막 수천억의 재산인데 그거를 이제 뺏었다는 거거든요. 유경재단이 아니라 이게 무슨 유경재단은 그 뭐죠 어린이회관 쪽이고 다른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그분의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에서 무효니까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 재판이 참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방송 토론할 때 대법원 판결이 났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판시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서 재산을 준 거니까 그것은 강박은 맞다. 그렇지만 그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 박탈된 상태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정도지만 무효인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토론 과정에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얘기를 물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분 박근혜 대통령이 화를 버럭 내면서 법원이 강박 자체가 없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음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판결 내용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강박은 인정했습니다. 강박은 아닌데 강박은 인정되는데 그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 박탈된 상태로 볼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유가족들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판례지. 그 자체가 강박은 아니고 뺏은 거는 아니라는 판례는 아닙니다. 아무튼 강박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그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강박이 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아니고요. 강박이 위법해야지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돼요. 근데 위법이라는 말은 저번 주 우리가 사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비난 가능성의 존재죠. 비난할 정도여야 위법한 것이고 강박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요 강박 위법에 대해서 둘로 나뉩니다.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고요.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위법하고 강박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물론 뭐죠? 정당한 이익인 거죠. 근데 문제는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을이 갑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때려주겠다, 살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이지만 뭐가 부당한 거죠?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위법한 강박이다 이렇게 이해를 되고요. 그다음에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정당하다고 할때 드는 것은 뭐냐면 고소고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는데 안 갚아요. 그래서 너를 법원에다가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겠다는 거니까 그 자체는 뭐한 거냐면 정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소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1억 원을 돌려받았다면 문제가 없는데 플러스 알파에서 더 뜯어냈어요. 만약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이때도 위법한 뭐가 되는 거죠? 강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례에서는 고소하겠다고 해가지고 합의금을 뜯어냈어요. 그럼 결국 이것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합의금의 액수를 봅니다. 만약에 합의금의 액수가 정당하다,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요거는 뭐죠?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고소하겠다고 해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뜯어냈다.
정당하지 않다.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강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될 수가 없고요. 고의여야지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데 고의는 우리 판례는 2단의 고의, 2중의 고의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요 인과관계는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원래 인과관계라는 말은 요 강박으로 인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했다. 세 가지 요건이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너무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객관적일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표호자의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였다면 그것도로 뭐죠? 인과관계가 있고 그것도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얘기죠. 우리 판례 어떤 게 있냐면은 벼락마저 뒤지라 그랬어요. 벼락마저 뒤지라 그러면 일반인들은 뭐 공포심을 느낄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뭐가 없는 거죠? 인과관계가 없는데 실제로 그 상대방은 공포심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벼락 맞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외출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뭐죠? 주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거니까 벼락 맞아 뒤지라 이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의 나와 있고 요건에서 간단하게 나와 있죠.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이제 3번 해가지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가 나옵니다. 자 일단 사기를 당했거나 강박을 당했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 강박을 쳤다. 그럼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재 이 제3자의 사기 강박을 한 경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병이 갑에게 강박을 했어요. 이랬을 때 요 갑이 요 사기 강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갑이 병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만약에 취소한다면 엉뚱한 누가 피해를 보냐면 을 상대방이 피해를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사기 강박한 놈은 병인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죠? 상대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항상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언제 취소할 수 있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이때 을은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여기까지 왔죠, 그죠? 좀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우리 교재 우측에 판례도 있는데 판례는 나중에 볼 거고요. 오늘은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서 취소를 못한다면 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갑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됨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불법 행위가 뭐였죠?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걸 우리가 불법 행위라고 하고요. 사기나 강박은 다 위법하고 다 뭐가 필요하죠? 고의가 필요하니까 사기친 놈, 강박을 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는 요 매매계약 자체를 뭐하지 못하죠?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사기 강박을 당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사기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어떡할 것인가? 이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가 있고요.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뭐하지 못하죠?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떡할 것인가?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게 되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는 것까지만 오늘 정리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하단에 제3자에 대한 관계가 나오는데 이러한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뭐 일단은 나중에 볼 문제고 그 다음에 4번 사기 강박에 의한 규정의 적용 범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법상행이죠.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 대리로 갈 겁니다. 페이지 232페이지죠. 이 대리가요, 시험에 잘 나올 뿐만 아니라 양도 좀 많은데 그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는데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대리제도 의의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입니다. 대리는 뭐하는 사람이냐면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요 매매 계약은 을이 했지만 그 효과는 누구에게? 갑 본인에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을이 대전에 와가지고 병과 만나서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대금은 갑이 병에게 줘야 되는 거고요. 그죠? 또 이전 등기도 병이 갑에게 해주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대리는 갑을 위해서 뭘 했냐면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결국은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 해주는 사람이냐면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고요. 특징은 그 효과가 행위를 한 을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갑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법률 행위가 뭐냐면 의사 표시가 들어있는 적법 행위가 법률 행위니까 법률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의사표시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대리인이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표시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의사를 표시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사람 말하는 말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겠다는 뜻이 되고요. 그 대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게 대리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대리를 이해할 때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은 좀 이따 볼 건데 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 되려면 스스로 뭘 해야 되냐면 의사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있는 사람은 대리인,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은 사자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했다면 을은 대전에 와가지고 어떤 아파트를 구입할 것인지 어느 금액에 구입할 것인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가 되냐면 대리인이 되는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둔산동에 있는 크로바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사라 이랬으면 그 사람은 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사결정은 누가 결정한 거죠? 갑 본인이 결정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리가 어려워지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이걸 갖고 가야 되는데 자꾸 공부하다가 단순히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으로 이거를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제 내용들이 뭐죠? 굉장히 뭐죠? 이상해주는 거죠. 아무튼 대리인이 뭐냐? 타인을 위하여 뭐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입니다. 꼭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고요. 임의 대리인이 대리권을 주는 행위,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인이 되면 이 사람 우리가 뭐죠?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그랬다면 이 사람 뭐죠? 임의 대리인이고요. 법정 대리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표적인 뭐죠? 법정 대리인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대리인의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친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뭐죠? 친권자가 뭐죠? 일반적인 뭐죠? 대리인인 거죠. 그럼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 아파트 사는 사람보다는 친권자를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딸내미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물어봤단 말이죠.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살쪄니나 먹지 마. 그러다면 여기서 뭐라 할 수 있냐면 아이스크림을 대신 먹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먹을지 말지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이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엄마 나 게임해도 돼? 너 한 시간만 게임하고 너 숙제해야 돼? 라는 말은 대신 게임을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 아니라 게임할지 숙제할지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리인인 거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이란 말이 자꾸 안 들어오면 대리인의 예를 써 뭘 생각하시는 게 좋죠? 친권자를 좀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다는 거 강조합니다. 개념이 은근히 중요합니다. 교재 보시면은 1번 대리제도의 개념 및 특징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에 가지고 사적 자치를 보충하기도 하고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도 하는데
사적 악재를 보충하는 것은 법정 대리인이 주로 수행하는 기능이고요. 사적 자체를 확장하는 것은 뭐죠? 임의 대리인이 수행하는 기능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법정 대리는 일반적으로 친권자나 후견인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누가 되냐면 미성년자, 비한정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이잖아요. 좀 능력이 뭐하신 분들이죠? 부족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결국 법정 대리는 요 갑의 능력을 뭐하는 거예요? 보충해 주는 거죠. 사적 자체를 보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살래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사람이 뭐죠? 임의 대리니까. 결국은 임의 대리를 이용한다면 대전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주도에 있는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고자 할 수 있는 일을 뭐죠? 좀 폭넓게 할 수 있으니까 임의 대리는 사적 자체를 확장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대리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허용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의사결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법률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뭐냐면 가족법상 행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가족법상 행위, 혼인을 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오로지 누구만 결정할 수 있어요?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남이 대신 결정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는 대리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보시면 2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준법률행위가 나와요. 일단 준법률행위도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되냐면 유추 적용이 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헷갈리게 되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죠.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되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가족법상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누구만요?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고 남이 대신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 우측에 중간에 2에서 대리의 3명관계란 말이 나오는데 자 이제부터는 등장인물이 3명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대요. 그래서 삼각형 모양이다 3명관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림을 놓고 그 다음에 대리의 종류 해가지고 1번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친권자나 후견인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 대리인이고요.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살래. 숙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이걸 우리가 뭐죠? 임의 대리인이라고 한다. 그 다음 하단에 능동 대리, 수동 대리가 나오는데요. 일단 능동 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가 뭐죠? 능동대리고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것은 뭐냐면 수동대리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할 것은 뭐냐면 수동대리는 대리의 본질에 반합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하는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인 거죠.
수동 대리는 상대방이 한 의사표시를 뭐 할 뿐이에요? 받을 뿐이니까 실질적으로 대리인이 뭘 안 하냐면 의사결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면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다만 부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주된 게 뭐냐면 능동대리. 수동대리는 뭐죠? 부수적이고 종된 것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가지고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뭐죠? 무권대리 이렇게 되고 4번 대리와 구별해야 될 개념에가 1번 대표가 나옵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법인이 있어요. 근데 을이라는 이사가 대표죠.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법인에게 직접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대표와 대리는 본질적으로 같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리는 갑과 을이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인데 반해서 대표와 이사는 법인과 이사는 한 몸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도 행위를 해야 되고요. 행위를 해야 될 뭐가 필요하냐면 손과 발이 필요한데 그 손과 발과 같은 역할하는 기관을 우리가 뭐죠? 대표. 대표 중에 대표 중인 것이 뭐죠? 이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사 대표 행위가 법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사 행위 이코로 뭐요?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에 반해서 대리인과 본인은 별개의 독립된 뭐죠? 인격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은 별개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 대표행위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유는 법인과 이사가 뭐죠? 한 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같습니다. 따라서 대표행위는 매매 같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행위든 그것이 불법행위든 다 법인에게 효과가 원칙적으로 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 행위 자체가 누구 행위예요? 법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에 불과하니까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가 허용이 되고요. 사실 행위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리해 볼게요. 대리인이란 본인과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대리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사실 행위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법인의 대표 행위는 이코로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대표가 한 모든 행위, 그것이 법률행위든 사실행위든 불법행위든 법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과 대리는 별개의 분리된 인격체지만 법인과 이사는 뭐죠? 한 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자입니다. 사자.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사자입니다. 사자가 만약에 병과 만나서 일정한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가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기속되게 됩니다. 특징은 뭐냐면 개념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했어요. 이 결정된 의사를 사자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표시하거나 상대방에게 일 전달해 주는 걸 우리가 뭐죠? 사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해 주거나 전달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죠? 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르고 있으면 알 수 있죠. 본인 스스로 의사를 결정한 건 뭐죠? 사자. 대리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한 건 뭐죠? 대리인.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대리인이 되려면 반드시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아무런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본인이 모든 의사를 결정했다면 그것은 사자이지 뭐인 것이 아니죠? 대리인인 것이 아님을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따라서 사자는 의사결정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사자로서 행위 허용되는 것은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 행위에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사자가 허용이 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사자 행위가 사실 행위라면 본인이 뭘 져요? 책임을 지지만 대리인이 한 행위가 사실 행위라면 본인은 뭐 하지 않냐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이 뭘 져요? 책임을 지지만 대리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은 뭐 하지 않냐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박근혜 씨 측의 주장은 뭐냐면 최순실이 대리인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킨 것이 아니라 최순실이 알아서 한 거다. 최순실이 뭐죠? 스스로 의사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만약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최순실이 한 행위가 불법 행위라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뭐라는지 책임을 안 집니다.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재단을 만든다 뭐 한다 또 뭐 말 어떻게 가지고 박근혜 씨 이름 빌려 가지고 막 돈 받고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최순실 씨의 스스로 의사 결정하에 이루어진 거라면 그것은 뭐죠?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할 일은 아니에요.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근데 검찰 측의 주장은 뭐죠? 아니라는 거죠. 박근혜 씨가 뭐 한 거죠? 결정한 것이고 최순실 씨는 그냥 박근혜 씨의 명령에 따라서 수행한 뭐에 불과한 거죠? 사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최순실 씨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러한 행위는 사자 행위고 이것이 불법 행위라 하더라도 누구에게?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마지막 정리해보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해주거나 표시해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고 이 사람 뭐죠? 사자라고 하고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 가족법상 행위를 제외하고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되는 데 반해서 사자는 의사결정할 일이 없으므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 불법행위도 대리가 뭐죠? 허용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대리와 우측에 보시면 간접점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나오는데 이건 여기서 볼 문제는 아니에요. 해당 부분에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4번 해가지고 대리의 본질에 관한 뭐가 나오냐면 학설이 나와요.
학설은 중요하진 않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왜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했는데 그 대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느냐, 요거에 대한 이유예요. 첫째,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본인 행위설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초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대리인이 법률을 혼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갑과 을이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갑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대리인 행위설인 겁니다. 아니, 공동 행위설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민법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한 거고요. 대리인이 뭐죠? 의사 표시를 한 거죠. 근데 왜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느냐? 민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대리인 행위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요 대리인 행위설을 취하고요.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한 사람도 대리인이고 의사를 결정한 사람도 누구죠? 대리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대리에 들어가서 뭔가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지만 한 가지 한 거죠.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다.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죠? 사자라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거 잊지 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36페이지 대리행위 가지고 현명주의가 나오는데 이것도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